국민의힘 소속 연정훈 후보가 전국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반대에 나선 분인데 소개 좀 해주시죠, 누구신지. 저는 강신호라고 하고요. 대한에너지 기술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공학, 에너지 분야 이런 쪽으로 나름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환경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더 보호하는 그런 기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천에 왔고 연천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가 이 문제를 접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연천이 왜 이렇게 온통 쓰레기장이 돼 있을까. 사실 한번 그 리스트를 보시면 연천에 모여있는 그 폐기물 업체, 오염물 배출 업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청정한 연천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 보면서 분노해가지고 분개해서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국 권흥리 이제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 지금 연천은 이것 말고도 폐기물 처리장이 많이 있다. 네. 여기가 이제 폐기물 쓰레기장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연천에 그런 폐기물장이 들어섰나요? 뭐 제가 연천에 오래 살지는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원래 이 그 한탄강 상류 쪽 가까운 곳에 염색 공장들이 많이 있었대요. 음성적으로 막 여기저기에 마을에 모여 있다 보니까 김문수 도지사가 경기도에 있을 때 그럼 차라리 양성화 시켜주자 해가지고 이제 염색 공장을 양성화 시켰다 그러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지역에 SRF 소각 발전소, 폐기물 처리 업체, 뭐 석산 개발 공장, 뭐 시멘트 공장, 온통 그런 오염물 배출 시설이 거기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청산면에 있는 대전이라는 곳이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기서 나오는 이 발암 물질, 이걸로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도 모자르니까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군수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맹독성 물질을 이제 대대손손 물려주는 이런 건데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대가성 지금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가, 그 사업이 들어오면서 고용 효과가 뭐 기껏해야 뭐 45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그런 시설을 운반해주고 그 폐기물이 오면은 그거를 뭐 매립해주고 이런데 일부 고용 효과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업체가 지역 장학금 뭐 얼마, 그래서 몇십억 내놓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업체가 챙겨가는 돈은 수천억 원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게 들은 바로는 그런 폐기물 매립체 업체가 가져가는 순이익이 전체 매출의 60%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익률이 높은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업체는 어떻게든 길을 쓰고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고 사실 그것이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이상 우리가 이거를 막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제 깨끗하고 안전하다. 주민 90%가 찬성한다. 이렇게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 좀 해주시죠. 참 이제 어이없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연천군청으로부터도 저희가 조회를 해서 그 숫자가 정확한 숫자를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내용입니다. 사실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제출한 서류가 13,000건이었어요. 반대측 서류가 13,000건의 서명지를 제출했는데 예전에 받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중복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남는 게 이제 9,800건 이렇게 반대 서명지가 집계가 됐고요. 찬성측은 86표. 86표만 찬성 측으로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 안에 접수된 서명지만 봤을 때는 99%가 넘는 반대 측 의견, 찬성 측은 기껏해야 0.9%인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연천 국민들이 이거는 반대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총선이 눈앞이잖아요. 네. 예, 지금 국민의힘 군수 가 이렇게 산업 폐기장을 설립한다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 네. 초속 총선 후보는 어떤 이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현재 연천 지역 신문에서 상세하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2월 23일 날짜에 기사를 보면 연천 군청에서 군수도 모이고 또 의회 의원들도 모이고 그리고 김성원 의원도 모여가지고 이제 금년도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밝힌 내용으로 보면 이 연천 지역에 이런 SRF 소각장, 뭐 건설 폐기물 업체, 뭐 각종 이런 그런 그 오염물질들을 연천에 들여와야 연천군 결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도로도 짓겠다, 무슨 병원도 끌어오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지만 어떤 비유를 했냐면 배고픈 양반이, 즉 돈 없는 양반이 처자식 굶주린다 이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청정도 좋지만 자연유산도 좋지만 배고픈데 어떻게 하겠냐, 그런 폐기물 업체라도 받아들여서 경제활성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지금 3선째지 않습니까? 김성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여기 있는 동안에 연천군이 뭐가 발전했습니까? 온갖 쓰레기 오염시설, 기피시설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고 또 이제 국립 화장장도 들여온다고 하고 심지어는 뭐 애견 화장장도 또 들여온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연천은 죽어가는 땅이 되고 있는 거죠.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연천 땅이 점점 갈수록 발전은 아니고 더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또 기피시설만 몰아놔서 아예 연천은 이제 외면당하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역개발이냐, 당신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역이 이런 식으로 개발돼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현 의원 네. 지금 2선, 3선 했던 이름이 누구죠? 김성원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지금 네. 총선에서는 김성원 후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폐기물 매립장 이럴 수밖에 없다. 먹는 게 더 중요하다. 환경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이분이 환경운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나고. 예,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제 개발, 지역 개발이라는 게 기존의 패러다임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후 위기 시기를 살고 있고 기후 위기라는 거는 기상이 계속 예측 불가능한 방향 쪽으로 더 극도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기후 위기가 사람의 생존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 청정한 자연을 파헤치고 거기다가 산업 폐기물을 묻으면 갑자기 비가,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그러면 그 안에 고여있던 침출물들이 넘쳐가지고 한탄강에 올 수도 있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러면 그게 결국 우리 건강을 위협하잖아요. 그러면 이 산업 폐기장 설립이 이번 총선에 이슈도 되고 있나요? 저는 이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총선을 떠나서 도대체 국민의힘이 그동안 연천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김성현 의원은 연천의 진정한 발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한 고민을 해봤습니까?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연천 발전에 어떤 미혹했다 이런 말씀 같은데 이제 사실은 이 폐기물 매립장 반대를 하려면 이번 총선, 40 총선 후보들이 매립장을 안 하겠다는 공약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막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저희 산업 폐기물 매립장 반대 연대회의에서 공문을 보내서 김성현 의원의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답변을 못 받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신문지상에서 인터뷰 해온 걸 보면 그런 오염물질 배치하는 업체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그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연천 국민 많은 분들이 지금
산업혜리당 반대를 하는 가운데 총선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반대하는 후보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다음에 또 상세한 내용은 저희한테 메일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세요.